1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주보에도 늘 기록되어 있죠. 우리 교회의 졸림이 되고 근거가 되고 또 목표가 되고 또 사역의 현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백향목이라는 말씀이 두 번 들어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7장 22절 23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아멘을 크게 하시면 복을 더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2절 23절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리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가 1975년 5월 25일 날 세워져서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이했는데 왜 12월 첫 주에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 교회 현재 이 장소에서 교회가 지어져 가지고 입당식을 한 날이 12월 첫 주입니다. 그래서 12월 첫 주로 이렇게 제가 와서부터 20년 가까이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46년의 감사 교회를 맞이하게 됐는데 정말 감사하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감사 예수님 한번 올리실까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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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감사 감사 예수님 감사 감사 예수님 내 마음에 감사 감사 예수님 감사 감사 예수님 감사 감사 예수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님 감사 감사 예수님 감사 감사 예수님 감사 감사 예수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님 감사 감사 예수님 감사 감사 예수님 내 맘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백향목교회 이름이 참 좋은 교회 이름입니다. 왜냐면요, 다른 교회도 좋은 이름들이 다 있지만은 저는 우리 백향목교회야말로 정말 성경적인 이름이요. 성경적인 이름 속에서도 가장 좋은 이름이다. 아멘. 왜냐? 백향목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백향목은요, 다른 나무들과 다릅니다. 왜 다르느냐? 특징이 많은데 그 중에 일곱 가지만 이렇게 말한다면요. 첫째는 뿌리가 깊다.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들은 뿌리가 깊이 땅에 내리는 그런 말씀의 신앙을 갖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말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백향목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가 시험 줬다고 난 교회 안 나와? 이러면 또 안 됩니다. 뿌리 깊은 신앙 가져야 됩니다. 아멘. 폭풍이 흔들어도 비바람이 흔들어도 나는 사명에 따라서 백향목교회다. 그 뿌리가 된다. 흔들림이 없다. 요동함이 없다. 그런 말씀의 신앙을 갖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백향목 나무는요, 여러분 어디서 자라나든지 곧게 자라납니다. 성경에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나오는데 레바논 산지에서 나는 해발 2000m 이상씩 고산지대에서 이렇게 자라난 이 백향목 나무, 사풍이 얼마나 세고 이 폭풍이 얼마나 셀까요? 그래도 여러분 그 나무가 절대 휘어지지 않습니다. 곧게 자라납니다. 우리 백향목교회는요 곧은 교회가 되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곧다 하는 것은요 순전하다는 말도 있고 의롭다는 말도 있고 진실하다는 말도 있고 여러분 양심적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 곧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세파에 넘어지지 않고 이익에 넘어지지 않고 내 감정에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곧게 자라나는 그런 신앙의 나무를 만들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백향목 나무는 세 번째요 단단합니다. 자, 우스개 말로 털마이트 나무를 갉아먹는 털마이트가 와가지고 이렇게 씻다가 나무를 뜯어먹다가 치과에 갔대요. 이빨 빠져가지고
그 정도로 이 나무가 단단하다 그 말이에요. 해충이 와서 여러분 나무를 갉아먹지 못하는 이 백향목나무, 우리는 원수마귀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원수마귀가 와서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가는 그런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많은 백향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 백향목나무는요 다른 나무보다 1.5배 내지 2.5배 더 큰 나무도 많지만요 우람하게 자라는 나무 등의 왕나무입니다. 백향목교회가 믿음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또 성숙하게 돼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제목으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 백향목나무는요 이 열매가 병자를 치료하는 열매가 납니다. 할렐루야. 백향목교회 와서 여러분 고침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네, 여기에 수십 명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아무 말도 하고 눈깔만 똑깔똑깔 하고 있어요. 나 언제 고침받았지 하고. 옛날 잊으면 안 됩니다. 옛날 잊지 마세요. 초심 잊지 마세요. 내 과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열매가 크게 쓰임받는 나무.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왜 백향목이라고 하느냐? 향기가 진동하는 나무예요. 4km 정도 떨어지셔도 백향목 나무의 향기가 진동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백향목이다. 우리는 예수 향기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향기가 넘치는 교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46주년을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감사 예수님 올리실까요? 감사 예수님, 감사 예수님, 감사 예수님 내 맘에. 감사 예수님, 감사 예수님, 감사 예수님 내 맘에. 오늘 22절에 이 백향목은 누구를 가르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마당입니다. 그래서 옛날 신학교를 가면은요 모형학이 있었는데 이 모형학은 이 구약의 인물들, 구약에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서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조명되는 그런 학문인데 오늘날은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지만 제가 신학교 공부를 할 때는 모형학도 배웠습니다. 자, 모세도 그 이 사역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유가 되는 사람이요, 상징과 모형이 되는 사람이요. 욕도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과 모형이 되는 사람이요.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상징이 되는 사람이요.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상징이 되는 사람이요. 그 형제들에게 미움당했죠. 자, 유대교에 미움당하고 제사장들에게 미움당하고 또 말씀을 잘하는 그런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미움당해서 결국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또 요셉이요 감옥에 들어갔지만요 감옥에 나와서 세상을 여러분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된 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욕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또 지금 수요일마다 받고 있는 이 룻기의 보아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인데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에 보면요 나무가 나오는데요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뭐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런 나무들은요 여러분 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백향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왕나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눈으로 이 말씀을 보면요 금방 이 말씀을 정통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22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빼어난 산에 심 때 그 백향목을 꺾어가지고 높은 가지를 취해서 여러분 백향목 가지를 꺾어가지고 높고 빼어난 산에 심 때 높고 빼어난 산 시온산 성경학자들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높고 빼어난 산 그 산에 심으리라. 뭘로 심어요? 십자가로 심는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래서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구원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하는 종교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여기에 바로 서서 이 백향목교회도 개척이 됐고 백향목교회도 성장하고 있고 성숙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교회는 그래서 만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요, 만인이 여러분 영혼이 고침받는 집이요, 만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집이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백향목 높은 가지에서 꺾어서 높고 빼어난 산에 심는다. 골고다 산에 십자가를 심어서 오늘날 여러분 2000년 지나가니까 세계에 20억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인구가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 구원입니다. 아멘.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영원 구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 구원을 받았으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예수 구원을 모르시면요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임을 믿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높고 빼어난 산에 심어서 오늘날 이렇게 20억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섬기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들도 구원받은 우리들도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을 구원하는 일 올해 12월 말까지 우리가요 전도 예배를 맺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전도 구원을 한번 외쳐야 되니까. 왜 그러느냐, 사역자들 신학생들 우리가 전도하기로 했으니까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올해 말까지 한명원을 백향목교회로 인도해 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올해 말까지 한명원을 백향목교회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하실까요? 수칙이 또 있어요.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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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좁은 교민사의 이 바닥에서 이삭죽기 전도도요 여러분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면요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을 섭리 안에서 보내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분들의 운명을 바꿔주고 팔자를 바꿔주고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것은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사역자들도 하고 성숙들도 해야 될 일임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아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주신 말씀과 같이 백향목 높은 꼭대기에서 그 높은 가지를 꺾어가지고 높고 빼어난 산에 심으리니 골고다 산에 심으리니 십자가로 심으리니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제일 가는 목적이 영원 구원입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구원을 말씀하신 22절 그러면 23절은 무엇이냐, 예수 구원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예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구원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대역사를 상징하는 것인데 23절 보실까요? 23절 시작.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아멘. 예수님의 그늘 아래 20억 명이 이렇게 그 그늘 아래에서 평안을 찾고 구원을 얻어서 지적이면서